2023년 수능특강 영어 우리 21강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내신 거 보니까 전체적인 단락 구조 한번 살펴보면 먼저 배경 설정했다. 하늘색 부분이 배경이야. 자, 그러면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핑크색, 형광색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겠지만은 이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배경에 있는 내용 있지. 이 배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빈칸에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빈칸에 있는 내용은 바로 배경 부분과 연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유형이었는데, 자, 어쨌든 이 단락 뭐 빈칸 문제다 보니까 일단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원래 어휘 문제 잘 나오는데 뭐 이 단락 어휘 문제 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일단 주제 정리 잘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문장 넣기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배경 전개해 나가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진화 과학자들은 are less keen, 열정적인, 그러니까 덜 열정적입니다. 뭐 하는데? 유전자에 의해 정의되어진 인간 본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데 덜 열정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일단 배경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이거야. 유전자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의한다. 이런 개념이 있었잖아. 근데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의 진화과학자들은 별로 배우려고 안 한대. 자, 그럼 왜 배우려고 안 하겠니? 자, 이 개념이 이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딱 나오지 않니? In fact, 실제로 어떤 전반적인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은 is looking, 보이는 중입니다. 어떻게? 점점 더 가짜처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 전반적인 인간 본성은 가짜처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여기서의 인간 본성을 바로 유전자가 정의한 인간 본성. 이렇게 우리는 읽어내려가야 되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이거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Awkward family gatherings. 어색한 가족 모임이 may be difficult to endure.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어쩌다가 이제 명절 때 모이면 오히려 대면대면 하잖아. 그치? 자, 그렇게 견디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바로 이거는 가족 모임이야. 가족 모임이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어떤 기회지? 기회 밑에 설명하지? Observe, 관찰할 기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여기 관계사절 들어가 있다. 이 관계사절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the same genes까지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병렬 처리가 된 거야. R하고 share. 자, 그러면 해석 들어갈게. 함께 자라났고 그리고 많은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don't necessarily,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관찰할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지.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유전자가 인간의 어떤 본성을 지배를 했다고 하면 아주 비슷한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물론 뭐 비슷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은 여기 뭐라고 했니?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딱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 아, 유전자가 인간 본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neither genes nor environment. 자, 환경과, 아니 그러니까 유전자와 환경 둘 다, 이 둘 다 does a good job.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느냐? 바로 예측하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판명되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 커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잘 일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러한 예측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유전자나 환경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딱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neither factor. 자, 어떤 요인, 어떤 뭐 단독이든 또는 어떤 뭐 결합을 해서든 어떤 요인도 can explain,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도전, 어떤 도전? 한 아이를 회복력 있게 만드는 그러한 도전이
can scar 또 다른 아이에게는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떤 요인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 시험에 떨어졌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아, 이번에 떨어졌지만은 내가 꼭 이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하고 말 거야 하면서 오히려 또 이제 파이팅하고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아, 내 인생 이제 망했어. 내 인생 끝장이야. 이러면서 완전 거기서 좌절하고 인생 쪽나는 그런 아이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왜 그렇지? 그 요인을 알 수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어떤 한 요인, 그러니까 유전자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야. 그지? 이게 배경 설정이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결정하는 건 무엇일까? 딱 얘기를 해주잖아. There is other stuff. 다른 게 있대, 다른 게. 자, 다른 거. 어떤 다른 거? 이거는 현재 분사지. 진행되고 있는. 자, 그런데 이것이 뭐 한다? 이것도 형용사다. 이렇게 stuff 밑에 들러붙는 거야. 자, 우리를 what we are 하면 현재의 우리, what we are. 우리를 현재의 우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진행되는 다른 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은 이것도 stuff 밑에 들러붙는 거다. 뭐야? random factor. 무작위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전자면 유전자, 환경이면 환경, 딱 이렇게 정해진 어떤 특정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무작위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뭐를 만들었다? 바로 현재의 우리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지도 몰라. 뭐처럼?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디드는 대동사지.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받아들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뭐를? 대 명사절을. 그러니까 대 디아를. 그게 뭐냐? 어떤 것은 단지 일어난 거라고. 자, 그 얘기는 뭐지? Call it luck or fate. 그것을 운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운명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뭔가가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 거다. 어떤 유전자나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바로 이 얘기지.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의 not all the influences. 모든 어떤 영향들이 can be pinned down. 그러니까 pinned down 하면 분명하게 탁 꼭 집어서 밝히는 거야. 핀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우리 삶에서 어떤 영향력도 어떤 모든 영향력도 딱 분명하게 밝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 아까 배경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떤 유전자나 환경에 의해서 현재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인간은 heaven evolved. 그 정신을 진화시키지 않았대. 정신을 만들어내지 않았대. 자, 그럼 어떤 정신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니? 그럼 우린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유전자나 환경에 의해서 꼭 집어서 이 유전자나 환경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진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답이 뭐가 되겠니? 그 답은 3번밖에 없지. 프로그램되어진 그 정신이야. 뭐 하도록? 어떤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진 그러한 정신을 진화시키지는 않았다는 거야. 그럼 그런 정신이 아니라 뭐냐? 어떤 정신을 진화시켰느냐? 우리는 정신을 진화시켰대. 어떤 정신? Could evolve.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가 진화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발달시켰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이 is는 앞 문장으로 봐야지. 그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발달시켰다는 바로 이것이 has made. 만들었습니다. 뭐를? Us what we are today. 우리를 오형식이지. 현재 우리로, 오늘날의 우리로 만들어주었다는 거지. 바로 매우 다른 동물로 만들어주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뭐 답은 3번이었고 답을 찾는 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빈칸 문제 좋은 문제였어. 실제로 또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빈칸 부분을 추론할 수 있는 뭐 빈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었다 생각하고 일단 우리가 주제는 정리를 하면 뭐다? 주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뭐 굳이 배경까지 이야기해서 전체 주제를 정의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유전자만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무작위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된 것은 단지 뭐 그게 운이라고 부르든 운명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냥 단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발달시켰다? 진화할 수 있는 정신을 발달시켰다. 이 얘기는 어떤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든지 혈액형이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자, 뭐다?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작용해서 현재의 우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정신, 그런 정신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변형 문제 일단 문장 넣기는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in fact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the whole human nature idea is looking more and more bogus. 뭐 이 부분은 나름대로 문장 넣기도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굳이 뭐 변형 문제 다른 걸로 낸다 그러면 어휘 문제 낼 수는 있다. 주제 문제 말고 어휘 문제 낼 수는 있는데 뭐 이 어휘 문제는 전체적인 그 큰 흐름만 잡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선생님 늘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공부를 할 때 자, 이 단락을 딱 봤을 때 아, 이 단락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 돼. 그래서 배경에서 뭐라고 했지? 아, 배경에서 얘기한 핵심은 이거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 그러한 어떤 개념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얘기야. 아, 그러면 이제 도대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주제문에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의 우리로 우리를 만들어준 어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무작위의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뭐 우리가 뭐 그것을 운이든지 운명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요게 바로 이제 주제문이라는 거. 그것만 딱 정의를 해놓고 있으면 뭐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어휘 문제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